필록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일단 실적 자체가 뭐 발표가 됐는데, 일단 뭐 감사 보고서는 아직까지 내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보자. 이 기업이 지금 필록스 감사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죠. 뭐 정정, 뭐 주총에 대한 건이죠. 뭐 이런 얘기는 있고 그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230억 원. 납입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필룩스를 조금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도 이제 세력에 대한 단가를 우리가 먼저 좀 찾아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일단은 좀 눈에 확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크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단층이라고 하는 박스가 이제 두 가지 정도 형성됩니다. 여기 그 위에 한요 정도? 그죠? 요렇게 이제 형성되죠. 요거를 다시 요렇게 보면 그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요 포인트가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올라오는 자리. 요거를 다시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죠.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이제 조심해야 된다 했죠. 결국 요 밑으로 다시 한번더 내려왔다고 올라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후에 반등 나오더라도 결국 요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돌파를 지금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빠져버립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요 밑에 요 자리가 이탈되니까 다시 쳐올리잖아요. 항상 요 밑에 요런 자리를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겁니다. 주가 또다시 빠져서 이 자리, 이 1750원에 대한 저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자리를 일단은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렇게 해서만 돌파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또다시 인위적인 하락이 들어간다는 것은, 요 자리를 이제 저항으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이 자리를 이제 강하게 돌파해서 얼마까지 올려보겠다. 3,000원까지 이번에는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한번 올려보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3,000원 넘게도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호수가 되는 거죠, 호수가.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하락을 하고, 한번 튀면 강하게 튑니다, 이거는. 바닥 이제 나왔죠. 가기 밑에서 커졌던 요런 자리 이제 바닥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튀기 시작했죠, 이제. 요 1750원 이제 지지가 되는 거 바뀌었습니다. 2,000, 3,000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자리를 보면, 그럼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뭡니까? 1750원이 제일 중요한 자리죠. 매집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트리거에 대한 부분이 1750원입니다. 1750원이 두 배는 얼마예요? 3,400원, 3,500원 된다.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넘어갔기 때문에 또 시세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세가 나죠. 1750원에 두 배. 17,500원. 또다시 또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이렇게 탁 걸리죠. 1780원 종가니까. 그죠? 지금은 이 17,000원 자리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맞고 빠지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이 17,000원 위에, 일본으로 봤을 때 17,000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가격대 위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4월 16일까지 크게 한번 쳤을 때 분명히 이슈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를 4월 16일에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때도 뭐이 미국 아마케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뉴스가 나왔네요. 자, 나오죠. 미국 신약 연구개발업체에 대한 지분을 양수했다.
양도는 뭡니까? 주는 거고, 양수는 들어오는 거죠. 양수에서 강세를 보였다. 고유수가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때립니다. 신고가 같고요. 펜라이프 인수했고요. 100% 인수했다고 막 좋은 뉴스 막 나오죠. 그죠? 4월 16일 막장 전부터 8시 45분, 43분 막 뉴스 때리기 시작합니다. 흥분되죠. 그죠? 결국에는 이런 고가 권역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건 뭐예요?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는 이제 팔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 계속 이 고가 권역에서 지금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이 나오죠. 필룩스에 대해서. 봐요. 바이럴진 면역 항암 백신 하반기 임상 이상. 이런 거에 대해 급등했다고 막 뉴스, 호재 재료를 두 개, 세개막 붙이는 겁니다. 더블 모멘텀, 트리플 모멘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고가 권역에서 우리 이런 뉴스를 봤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이때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평균 밑에 잡았던 가격이 얼마? 1750원, 그 다음에 가격이 3500원.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미 더블 이상, 10배가 올랐죠. 그리고 거래를 보세요. 가장 많은 거래가 여기서 이제 다 돼. 그러니까 이 물량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앞으로 움직이기가 이 17,000원도 상당한 저항 구간이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반등 실패, 반등 실패, 빠지는 거예요.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면 이게 많은 때도 깨고 내려오겠죠. 보자. 3,500원, 17,000, 1,750원, 3,500원, 7,000원, 7,000원까지. 7,000원도 저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대신 7,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지금 잡았던 자리, 요 자리가 처음에는 반등이 강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타나고, 그죠?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반등이 어때요? 약해져요. 하다가 이제 투매, 이거 투매가 아니에요. 왜냐,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거래가 뻥 터지면서 쫙 거래가 터지겠죠. 하단에. 그래서 투매가 한번더 형성이 쫙 됩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발생하기 전자리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지금. 이미, 이거는 뭐 재료가 노출이 고가 권역에서 돼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뭐 물론 주식이 양차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경우의 수라는 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냥 이런 걸 이제 세력 단가가 한 1,700원, 3,500원 밑에 아직까지 놓여있고,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먹었고, 이게 정말 다시 한번더 매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가가 여기에서 한번 흔들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여기서 곧장 말아 올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흔들어야지만 주가는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안된 상황입니다.